편한 남매 구독 좋아요. 안녕하세요, 편한 남매요. 편한 남매요. 와, 오늘 저 약간 슈퍼스타 된 듯한 느낌이 들어요. 자, 우리 친구들 소리 질러. 인기가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좋다. 오늘 저희가 왜 나왔냐? 11월 11일 무슨 날이야? 내 생일 3일후네. 들으셨죠? 예. 예. 핸드폰 꺼놓으세요. 3일 전에. 네, 18일 예. 제 생일이에요. 11월 11일 하면 빼빼로데이잖아요. 그래가지고 10인분들한테 빼빼로를 나눠주러 나와봤어. 게임도 해보고요. 본격적으로 시작 한번 해볼까요? 편한 남매 후! 편한 남매 구독 좋아요. 이 중에서 저 게임 잘해야 하는 친구 이 친구를 픽하게요. 지탱이 이길 것 같아요. 분하게요. 와, 일단 덩치가 우리 지탱이보다 훨씬 더 좋지 않나요? 김예성이요. 자신 있어요? 네. 표정 봤죠? 아, 되게 앞서가 보고 있어. 자, 첫 번째 게임은 빼빼로 칼싸움입니다. 무기를 선택해주세요. 하나, 둘, 셋! 긴장돼. 심장 터질 뻔했어. 하나, 둘, 셋! 창! 요거 예성 친구에게 이거 빼빼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전자를 모셔봤습니다. 2학년 노승주. 빼빼로 한 글자 게임입니다. 시작! 빼! 예! 빼! 이 큰 빼빼로. 예! 이번에는 저희의 또 골수팬이 있어요. 6학년 6반 이진형입니다. 이번에 할 게임은 먹방이에요. 빼빼로를 3개 빨리 먹고서 휘파람을 먼저 부는 사람이 이기게 되는 그런 게임입니다. 휘파람 해봐요. 아, 잠시만요. 잠깐, 양채님? 반칙. 초등학교 6학년이랑 하고 있어, 너 지금. 한 번은 이겨야 될 것 같아가지고. 시작! 엄청 빨라. 엄청 빨라. 입 크기부터가 다르거든요. 안녕하세요. 빼빼로 백팩을 선물로 드리도록 할게요. 어린 친구다 보니까 지태기가 좀 봐줬던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우리가 어렸나 안 봐주잖아요, 그죠? 절대 안 봐주죠. 네. 자, 우리 어머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준이 한지 한주 엄마예요. 구암초등학교 4학년 박재호 엄마입니다. 야. 이런 비즈 같은 거 이런 패션 쉽지 않아요. 네. 이렇게 검은색 이렇게 저승 코드로. 가장 긴 빼빼로를 찾아라! 두 분이서 상의하셔서 제일 긴 빼빼로를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요? 화이트 코피. 저희는 그럼 누드 빼빼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누드. 이게 낫지 않을까? 일단 끝났어요. 납장 그림입니다. 제가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손이 떨리는데. 잠깐만요, 부러진 거예요? 아니 원래? 부러진 거. 바로 재보지 않아도 혹시 모르니까 한번 대볼게요. 네. 아, 이렇게 엉망이죠. 미안해. 제가 다 선물 드리려고 일부러 이렇게 대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희진이에요. 희진이. 수아예요. 줄 친구 있어요? 썸 타고 있는데. 그런 느낌이구나. 자, 우리 친구는? 전 없어요. 좋아하는 애 있죠? 좋아하는 애 있어요. 누구 이름 말해봐, 이름. 아, 절대 안 돼요. 빼빼로 길이재기. 하나씩. 자, 길어. 12.5cm 똑같아요. 12.6cm. 이겼어. 지택친구, 초등학교 5학년 이겨 먹을 거예요? 언젠가는 이길 줄 알았어요, 제가 이렇게. 태기 오빠는 어떤 사람 같아요? 마음이 딱 착한 사람 같아요. 믿을 거야, 이거는. 따뜻하고 착한 사람, 지택이었습니다. 잠깐만, 썸 타는 친구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12월달 기대해. 4학년 7반 채연이. 약간 둘이 오늘 커플룩 같아요. 너무 싫어한다. 우리 편한 남매 구독 눌렀어요? 아니요. 나가. 네, 안나. 지금 연정이 딱 처음 보고서 약간 내 스타일이다. 우리 남학생? 저 할 거예요. 오케이, 나와. 박정훈이요, 4학년 9반. 여자친구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남자친구 있어요? 없어요. 둘 다 없다. 딱이다. 칼싸움 게임입니다. 저 이거 할게요, 저희. 너네 되게 잘한다. 동시에 대답한 거야. 짜장 짬뽕 하나 둘 셋. 짜장. 저희가 준비했던 빼빼로가 다 소진이 됐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더 많은 선물을 나눠드리고 싶어가지고 또 이렇게 과자 박스를 네 박스나도 준비를. 뭔가 강력한 개인기가 있는 친구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바로 이소룡이다. 액션. 오늘
그러니까 엄마가 저기서 열심히 지금 뭔가 그 장기자랑 이렇게 해서 어머니 또 저기 핸드폰을 찍고 계시는데 자 우리 친구의 트위스트 킥 춤. 예,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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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내가 바로 비다. 우후. 보다입니다. 야. 우리 약간 백댄스 잘한다. 여러분들 재밌으셨나요? 네. 저희도 오늘 밖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많은 분들 만나고 빼빼로도 나눠드리고 하니까 굉장히 기분이 덩달아 좋아지는 것 같네요. 저희가 에너지를 오히려 받고 가는 것 같아요. 11월 11일은 빼빼로 데이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빼빼로로 사랑을 전달해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모두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편안남네. 후. 수고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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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빼로 줄게. 자, 하나 하나 하나. 진. 빼빼로 하나 주고 있어요. 빼빼로. 빼빼로 받았어요. 오늘 재밌었어요. 새로 해보는 거라 신기했어요. 편안남네 구독 좋아요.